기타도 고치고. 그럼 오늘 올려? 일단 오늘 올리는 게 나의 목표. 근데 햇빛 날 때 찍어야 예쁠 것 같은데. 맨투맨? 맨투맨을 찍게? 눈투어. 아, 눈투어. 야, 오늘 한파했는데 부산 17도래. 한파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야? 2도까지 들어간다더만. 비 안 오겠지. 뭐요? 야, 나 민트 색상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수영복이 도착했습니다. 거의 모든 라인업을 가나스임에서 완성을 시켰거든요. 가나스임 가입하면 주는 회원가입 쿠폰이랑 가나스임 어플 설치 쿠폰, 쿠폰을 두 개를 받았는데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눴어요. 품목을 쪼개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결제를 했습니다. 회원가입 쿠폰이랑 어플 설치 쿠폰 돈을 야무지게 썼거든요. 7,000원 할인받을 거를 10,000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어요. 자잘한 수경, 수모 이런 거는 아직 안 왔고 수영복만 먼저 도착했어요. 모레 바로 첫 수업인데 내일 도착한다고는 하니까 뭐 다행이긴 해요. 한꺼번에 다다다 뜯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수영복부터 먼저 뜯어보려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느낌의 패턴이고요. 귀엽다. 이거를 내가 입었을 때도 귀여울 것인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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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치피치 원피스 수영복 플로럴 파티 M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가슴팍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었는데 패턴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 비키니 수영복은 가슴 부분에 캡, 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가슴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실리콘 브라? 누브라 같은 거를 한번 사긴 했거든요.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등판은 시원하게 까져있어요. 수영하는 분들이 수영복 OOTD? 그런 거를 찍으시던데 저도 장비빨을 세웠잖아요. 피드에 몇 개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방금 수영복을 피팅을 했는데 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엉덩이가 두 짝이 있잖아요. 근데 제 엉덩이가 방금 네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저한테 영업하셔가지고 구입한 트렌드 코리아 2023 구입한 지 좀 됐는데 오늘 영상도 업로드 했겠다. 수영복 입고 충격도 받았겠다. 오랜만에 책을 읽어보려고요. 올해 안에 읽는 게 제 목표고요. 수련 하지 마. 트렌드 이런 거 흐름 따라가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은데 읽기 어렵다는 평도 있어가지고 못 읽을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짠! 오늘 운동복은 나이키 크롬 맨투맨
입었고요. 레깅스는 데비에어 레깅스고 이게 엄청 길어요. 뱃살을 가려주니까 크롭 기장의 상의랑 입기 좋아가지고 필라테스 하러 갈 때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면 춥기 때문에 눕시 딸내미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 필라테스 다녀올게. 수미 들어가. 수미 가.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어? 이제 찍으면 되겠어? 언니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26평형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저희 집은 빌라고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빌라고. 몇 편지는 말하지 마. 동네 이름도 말하지 마. 저희 집은 빌라고요. 네. 25평에서 28평짜리. 네. 방은 3개고 미드센추리를 좋아해서. 미드센추리인데 왜 자기 집?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미드센추리인데 한국적인 걸 좋아해서 가게장을 당근마켓에서 헐값에. 이건 뭐죠? 이건 제가 한 자주 쓰는 모자인데. 새 건데요? 아까워가지고 쓰기. 자주 쓰는데. 아까워서 맡았어요. 12홀로 바꿔야겠네. 다 있다. 닦고. 난 뭘 하면 되는데. 진짜 비싸졌네.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세상이. 내가 월세 살 때 다들 전세 대출 막 1%, 2%대로 받아가지고 전세 대출 받았더만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고 월세만큼 나가고 호롱하는 것만 지금은 아니야. 월세가 됐어. 내원수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이래놓고 이제 다음에 월세 가면 또 전세 그거 한다? 아유 그거 아니야. 농철 조식 같아. 이것도 108이야? 이건 실버 108. 뭐가 좋을까? 다음 아이템은. 다음은 뭘 해야 될까? 뭐가 유행할지 모르니까. 몸을 겨냥해서. 몸을 감싼다. 그러면 뭘 입으려나? 뭐가 좋을까 아이템이.
친구 집에서 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 집에 언박싱하러 뛰어왔습니다. 아, 저희 집에 올해 12월 연말을 맞아 저한테 셀프 선물한 어드벤트 캘린더고요. 여러 브랜드에서 나온 실용적인 캘린더들도 있지만 먹고 치우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캘린더를 사봤고요. 한 달 동안 세워두기도 좋아 보이고요. 포장도 안 돼 있고 생 초콜릿이 그냥 냅다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바로 까먹으면 되겠어요. 제 수영 장비들이 드디어 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까가지고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습식 타올입니다. 스펀지처럼 몸에 물기를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그런 수건이라고 하던데 정말 궁금했어요. 수리니 블로거님들이 다 습식 타올을 추천을 하셔서 수리니 픽 저도 따라 사봤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입했어요. 색깔이 랜덤 발송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 오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블루 계열로 왔어요. 냄새가 나네. 수건이 이게 축축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찹찹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스펀지보다는 좀 실리콘? 그런 느낌으로 부들부들하고 이게 수건의 기능을 제대로 할까 의문이 드는? 빨아서 들어가야 되나? 이게 세탁이 되는 재질인지도 모르겠어요.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수건이래요. 후브 미러 수경을 구입을 했고요. 미러 선글라스처럼 눈알이 안 비치는? 수영이 헐벗과잖아요. 몸은 못 가려도 이제 눈알은 가려져서 초보들은 그런 수경이 좀 덜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구입한 미러 수경이고 짠! 요 아래 카메라가 비치는 게 좀 킹받아가지고 정면샷은 못 보여드리겠는데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어서 위아래 구분이 되는 디자인이고요. 제가 수경 사면서 중요시했던 부분 밴드가 하얀색일 것. 제가 휘황찬란한 수영복으로 맞춰가지고 흰색이면 이 수영복, 저 수영복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으로 골랐고요. 이 눈알도 좀 밝은 걸로 골랐어요.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고른 수경이고요. 코 받침 있잖아요. 여분의 코 받침도 같이 왔습니다. 수경이랑 같은 브랜드 후브 수경 케이스고요. 이 브랜드 수경 케이스 색깔이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분홍색, 주황색, 살구색, 배색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넣어서 쓴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플러그 귀에 물 들어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이어플러그는 꼭 있어야지 수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더 저렴한 제품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귀마개 끈을 수경에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안 잃어버리기 하고 꼈다 빼기 편하다 해가지고 끈 달린 녀석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색깔이 좀 다양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옐로우로 구입을 했어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걸어 놓을게요. 피닉스 실리콘 브라캡 케이스고요. 이것도 수리니 선배님들이 들고 다니기 편하다 하셔가지고 케이스가 포함된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살 게 많죠? 맨몸 운동인데 쿠팡에서 급하게 주문한 애플워치 충전기입니다. 유럽에서 여행하다가 애플워치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플워치 없이 이렇게 또 반년을 살았는데 그 애플워치가 방수가 되잖아요. 애플워치로 수영하는 것도 좀 기록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애플워치 충전기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워치를 차고 다녀보겠습니다. 배럴에서 구입한 수영복이랑 수모인데요. 키치피치는 그냥 박스에 달랑 넣어왔는데 배럴은 이렇게 수영복 파우치에 제가 구입한 수영복을 넣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좀 센스있다 생각을 했고요. 배럴 아쿠아 엑스백 스트랩 스임슈트 레인보우 브러쉬 컬러 미줌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수영복을 입고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엉덩이가 4개 되고 가슴도 4개가 돼. 등살이 겁나 튀어나오더라고요. 등에도 가슴이 달린 줄 알았어요. 수영복. 아, 가슴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에 이 실리콘 브라를 올리고 수영복을 이렇게 입는 거죠. 수영복이 이렇게 엄청 쫑겨가지고 브라캡이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 등짝은 이렇게 다 파여있는데 여기로 등살, 옆구리살, 허리살 이런 게 막 다 우르르 튀어나오더라고요. 가슴팍에 배럴 로고 박혀있고요.
그리고 베럴에서 구입한 소모예요. 친구들이 이걸 보고 노티드 도넛 로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소모를 하나씩만 샀는데 저는 두 개 샀어요. 이 친구가 너무 깜찍해서 꼭 사고 싶더라고요. 나를 막 뽐내고 싶은 거지. 르망고 소모입니다. 르망고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베럴 수영복에다가 르망고 쓰려고 매치를 해본 거거든요. 쿠팡에서 구입한 스윗스윔 메쉬 가방입니다. 가방에서 건어물 냄새, 생선 비린내가 나는데 아 역하네요. 100m 밖에서도 내 가방이다 이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휘황찬란한 민트 색깔로 구입했습니다. 메쉬 소재라서 가볍기도 하고 스트랩이 길어서 에코백처럼 메고 다닐 수도 있어 보이고 해서 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거 빨아야 될 것 같아요. 비린내 너무 나가지고 자갈치 시장 온 기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베럴 수영복에 르망고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르망고보다 베럴의 베럴 조합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고민되네요. 애플워치 충전 다 돼서 거의 뭐 반년 만에 찾고 제가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지금 쓰는 폰이랑 다시 페어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지금 껐다가 켰는데 애플워치 3를 쓰고 있어가지고 정말 느리네요. 일단 수영가방 챙겨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반 썰러 다녀. 이 중국집 식당이. 나는 지금 애플워치 동기화하는 중. 근데 머리도 빡빡 감고 들어가야 되지? 응.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에도 감고 나오. 집에 들러서 카드를 챙기고 다시 나와야겠다. 수루미를 집에 데려다 놓을까? 지금 어디로 갈 건데? 수루미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 집에 살아. 안녕하세요. 수영 왕초보반 강사 누구입니다. 잘 생겼겠다. 야, 몸이 그렇게 좋대. 수영복이 3개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이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많지! 너무 에바 하는 것 같아서 자중했지. 야, 이쁜 수영복 많더라. 수미 잘 있어. 소린이들 갔다 올게. 내가 산 건 안 좋대. 나 회비인데. 짠! 친구 집에서 입학하고 캘린더 뜯으려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녹차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핀가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얘를 뒤집어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그쪽에 좀 붙여. 테이블 다시 올리나? 어어어어 팩트 어떻게 짜리 핀데 너무 큰 건데 반대로 말 좀 더 크다. 내 스타 매트에 몰라서 똑똑한 거 태화 나 누구 아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터지는 거 맞지? 하나도 안 터지네.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뱀! 한필명이 깨달아서 설명해야 되고. 아, 네. 호떡도 깐지라고 하는데 발전은 없어. 내 컴퓨터 닫자니. 이게 맞나? 물에 떠서 우화하면 하지 않을까? 식판 되잖아. 주지 않을까? 그 뭐야? 핑크 고무줄 했어? 응. 했다! 지도 데리고 가라고. 흠이 수영할래. 엄마는 못해. 5시간 오래 있었네. 맞아! 5시간 맞아! 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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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왜 이렇게 못 걷노? 니도 운동했나? 어? 야, 야, 야. 경기장 안에서 해야 될 거는 미팅, 경기장 미팅에서 다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초콜릿입니다. 새벽에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많이 따갑네요. 그래도 축구도 이기고 16강까지 진출해가지고 기분이 째져. 편한 커피에서 주문한 바닐라 빈 시럽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시럽 뿌려 먹기 편하게 마개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새 시럽통에다가 갈아 끼워줄게요. 짠! 사장님이 시럽은 냉장 보관하라고 하셔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팽이버섯 베이컨 말이? 뭐 그런 거를 만들어봤는데 팽이버섯에 베이컨이 안 말려가지고 망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잘 안 해먹으니까 이게 진짜 폼이 떨어지네요. 점심 먹고 채비 해가지고 수영 다녀오려고 합니다. 친구랑 수영 한 판 하기로 했어요. 수영하고 집에 와서 또 준비해가지고 알바를 하나 구하게 돼서 오늘 면접 겸 교육 겸 해서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적은 점수 차이로 1대 0.
수영장 갔다가 집에 와서 완전 기절했어요. 면접 보러 가야 돼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끼에 가까운 아이인데 사회생활 할 때는 진짜 극극극극극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사회에서 원하는 일꾼들은 또 이잖아요. 인싸 재질에 인간상을 좋아하잖아요. 일단 가서 사람 좋은 척, 싹싹한 척, 성실한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해보려고요. 수영할 때 수경 쓰잖아요? 다크서클처럼 수경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첫 출근으로 CK 맨투에 무난하게 청바지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왔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가기 전에 제가 막 척이란 척은 다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완전 뚝딱거리고 실수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실수하긴 했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잘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내일도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라면 먹고 씻고 자려고요. 영상 편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 알사탕 좀 되드나? 아직 큰아버지한테 지분 상속을 하지 않으신 건 그 때문 아닌가요? 오늘은 하트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쭈꾸미 삼겹살 볶음. 맛들어. 맛들어.
술은? 술로? 술은? 가자. 제가 수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수영 하러 갈 땐 괜찮거든요. 수영하고 이제 씻고 나올 때는 젖은 채로 나와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방한용품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도매 거래처에서 바라클라바를 하나 내려봤는데 생각했던 느낌이랑 또 좀 다른데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하려고 세 개를 깔별로 내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보고 문제가 없고 만족스럽고 업데이트를 해서 판매를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때 판매를 해볼까 싶어요. 지금 이게 맞나 싶어요. 모가지 깊산 느낌이고 말하기도 힘들어. 쓰고 다니면 귀는 따뜻할 것 같아요. 카림 벤제마의 공백을 메우지 않았고 지금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1차전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경기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됩니다.